의리가 있고 그 2년 동안 충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 소임이 있는데 그 2년을 마치지 못하고 1년 만에 가게 돼서 또 이제 심적으로 부담을 드려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왔습니다. 제가 2014년 9월 2일 날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떠나는 시간에 2015년 9월 1일입니다. 딱 1년이 되는 시기에 떠나게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좌가 뒤에 후임으로 온다라면 조금은 가볍게 가볍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좌의 여건이 허락치가 않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우리 부재님 서재 선분 받으시면 그 시기에 보좌가 발령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될 텐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집까지 사실 제 몸까지 주의자님께서 다 짊어지셔야 됩니다. 사실 주교님께서 이제 신부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6개월 동안 보좌가 안 가도 괜찮냐 그 얘기는 너 혼자 고생 다 해야 되는데 괜찮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박씨로 건강 챙겨라는 말씀으로 제 모든 부분까지 커버해 주신 주의님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조금 미성숙하게 행동하기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때때로는 행복하기도 했고 때때로는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믿어주시고 또 지지해주셨던 우리 주인 신부님 그리고 늘 옆에서 늘 곁에서 묵묵하게 함께 일해주셨던 또 함께 돌봐주셨던 우리 원장 수녀님과 베네란다 수녀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제가 하니까 그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늘 물씬 양면으로 하나도 아끼지 않고 이런 분당 처음 봤습니다. 하나도 마음속으로 물적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신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이라는 시간 사실은 굉장히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우리 신자분들께는 그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부처이나 왜 저 신부 아직도 있나 하면서 이제 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나 그 마음에 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짐을 내려주시면 때로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고 또 청년 담당이고 또 초등부 담당이다 보니까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우리 사실은 이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 주의적으로 계시긴 하지만 그 담당하는 신부가 이제 없게 되잖아요. 그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그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조금 떨어져 있으나마 조금 마음으로 심적으로 힘이 되고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잘 놀다 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우리 새벽녘 신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또 6개월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곳에서 신자분들을 뵈면서 열심히 성생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1년이라는 시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